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의 발기인만 지금 2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원래 법적인 발기인은 200명인데 그 한 100배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이 발기인이 2만 명이 넘어섰고 총선 최소 목표가 이낙연 전 대표는 50명에서 60석, 50석에서 60석을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주로 이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들고 있는 정당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게 결국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 아주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 러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최근에 13.9% 폭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고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 세 명이 탈당함으로 해서 자 이 민주당의 등을 돌리는 사람들 자 이 호남에도 많고 그래서 이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말하자면은 이 중심이 돼서 만들려고 하는 이 신당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 것이다. 자 이게 결국은 신당 창당은 이재명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다. 좀 이재명은 개딸을 중심으로 해서 사당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개인 정당이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저격, 공격, 그리고 차별,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 자신의 방탄 중심으로 당을 만들어 보니까 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속속 빠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큰 위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지금 이재명이 친당 중심의 사당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자 표심은 쑥 빠지고 그 빠진 부분들이 대부분 이낙연 신당으로 갈 것이다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오늘 15일 밤 12시까지 발기인을 모집하는데 어젯밤 기준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당법상 200명을 넘어야 하는데 벌써 100배가 넘는 숫자라는 겁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밤까지 가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호남적 참여가 예상보다 많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총선 목표 의석에 대한 질문에서는 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 50석에서 60석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50석 60석 전체 한 300석 되는 규모에서 자 여기 이낙연 전 대표가 희망사항이지만 한 50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올 사람들이 아닌가 그게 이준석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다 나머지는 민주당 쪽입니다. 뭐 검태섭 그리고 양향자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원칙과 상식 그러니까 조응천 종민 그리고 이원욱 그 대부분 다 민주당 쪽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드는 이 정당에 자, 한 50석에서 60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탈당 러시를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나는데 인증샷을 올리고 계속해서 나도 탈당했다. 나도 빠져나왔다. 자, 이런 걸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신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맡게 될 역할에 대해서는 인재 영입위원장 정도만 맡게 될 것이고, 신당의 정책기구인 비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정도일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당의 대표를 맡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현역 의원들의 신당 추가 합류 전망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 공천 절차가 계속해서 일부러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천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그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자, 이낙연 신당 쪽으로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최대한 늦춰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신당 참여 의사를 밝힌 호남 정치인들도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장만채 전 전남도 교육감이 내일쯤 바로 16일 날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영광 쪽에서도 군의회 의장을 지낸 분 등 여럿이 탈당을 결심하고 신당행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창당과 관련해서 문재인과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만났을 때 국가나 당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했다 이렇게 말하고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게 도리이다. 그러나 문제의식은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말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민주당이 사당화, 개딸당, 뭐 이 전체주의를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도 같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당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인데 어쨌든 문재인과 이재명 모두가 공동 책임 있는 사람들이고 저 거기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낙연인데 어쨌든 이낙연의 신당은 이재명 정당이 분당
말하자면 쪼개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갈 때까지 다 갔고 이제 그 끝을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는 의석이 많아도 떳떳하지 못했어. 윤석열 정부를 견제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떳떳한 사람들, 검찰 앞에 꿀리지 않는 정당으로 그래서 심판하고 견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 하도 사법 리스크가 많은 사람들, 돈봉투 관련돼서 등등 해서 한 40여 명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검찰 앞에서 꿀리는 사람들이니까 계속해서 검찰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떳떳한 당이 생기 오히려 권력과 제대로 싸우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법 리스크가 많아서 말도 함부로 못하는지 잘 아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 국회의원들도 극히 말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원욱 의원 지금 탈당했습니다. 이원욱 의원도 지금 미래대연합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점점 나빠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한 라디오에서 민주당에서 미래대연합으로 오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탈당 러시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변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고, 자,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변화와 혁신, 공정한 룰,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로 당장 개딸 등의 정치 훌리건, 그러니까 극단적인 정치 팬들과 단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민주당 영입 인사들을 보면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다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공당에서 가능한 일인가?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어준 방송은 기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기 찾아가가지고 마치 성지순례하듯이 거기서 누드당을 찍고 또 거기 출연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 입당한 사람들도 거기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그러니 자, 민주당은 폭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자, 밖에서 막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자체부터가 전부 다 충격적입니다. 자, 지난 11일과 12일에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자,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은 54%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앞에 지지율, 민주당의 호남에서 지지율은 67.9%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3.9%나 폭락했습니다. 자, 여기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자, 기타 정당 혹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무당층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는데, 자, 그 이재명 정당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탈당이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공천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공천하는 결과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친명계가 자리를 차지하고 비명계가 공천 학살을 당할 경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할 것이고, 자, 그 사람들이 다시 이 이낙연을 포함한 이 제3지대의 새로운 신당에 들어가게 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쫙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 아닐까. 그래서 이재명 아무리 자기 신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친명을 공천해 놓으면 뭐하나 다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떨어질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당수가 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나중에 가더라도 상당히 다시 보궐선거를 당선된다 하더라도 보궐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황운하나 그리고 지금 노웅래나 그게 마찬가지로 공천의 적격자로 판정을 했지만 가장 먼저 이재명부터 자 나중에 보궐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재명은 인천 계양 을에 출마하기 위해서 자 그 부근에 다시 사무실을 얻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더불어민주당 거기 대항해서 만들고 있는 이낙연, 자, 이 새로운 신당 바람이 불면서 이재명 정당의 지지율을 싹 뺏어가고 나중에 거기서도 자 한 50명에서 60명 가까이 의원을 만들어내겠다. 아, 이게 이낙연의 포부이고 목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민주당은 폭망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